저기 그 연예인 A양 그 B양 동영상 있잖아요. 아주 국정원이면 뭐 그런 거 자주 봐요. 진짜? 나 국정원 직원 아니라니까. 진실. 그 임무 중에 적 스파이를 사살하거나 동료가 사망한 적이 있나요? 나 선량한 시민이야. 진실. 보는 바와 같이 요원이라면 감정을 통제하고 뇌파와 심장박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 사람씩 실수. 앉아보니까 어때? 떨리지? 무섭지? 아니요, 안 무서운데요? 거짓. 지금 국정원 요원으로서 훈육받고 있나? 국정원 요원 아닙니다. 거짓. 아, 이래서 일 맡기겠냐? 입만 열면 국가기밀 술술 다 빠져나갈 텐데. 아니,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솔직한 스타일이라서요. 거짓. 조국을 사랑하나? 물론이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국정원 직원입니까? 아니요. 거짓? 대테러 정책에 대해 공부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거짓? 조국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진실. 진짜로? 목숨 바쳐? 예. 진실. 봐라! 우린 이 기계를 통해 이런 분과 저런 놈도 가려낼 수 있어. 훈련되지 않는 민간인들 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는 건 12만 명 중 하나라는 통계가 있다. 유형은 둘 중 하나다. 사이코패스거나 탁월한 첩보원이거나. 최근 20년간 훈육기간 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 그게 바로 나야. 처음 듣는 얘기. 아, 시작하시죠. 너는 국정원 직원이야. 지금 훈육을 받고 있지. 맞나? 아닙니다. 거짓. 국정원 훈육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출입 코드를 알고 있어. 맞지? 저는 국정원 요원이 아닙니다. 거짓. 그러면 바로 고문 들어가는 거야. 여기 위치와 우리 출입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 자, 훈육관님. 저희들이 질문해도 됩니까? 물론이지. 김선 씨. 무슨 띠입니까? 범띠. 거짓. 호랑이띠. 거짓. 그럴 줄 알았어. 본명이 김지원인가요? 본명이 김지원 맞습니까? 제 본명은 김서원입니다. 거짓. 아, 주민번호 860131 299-7883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거짓. 아버지가 외교관인가요? 부모님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대답해. 거짓말 탐지기에 묶이거나 없어.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었죠. 아버지가 외교관이라고. 아버지가 김영철 대사 맞습니까? 대답해.
외교관 집딸 맞아? 맞아, 우리 아버지 외교관이야. 내가 사기꾼인 거 증명하고 싶으면 증명해. 난 너한테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진실.